안녕하세요, 드릉재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머리카락을 지우개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 유나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머리카락 그릴 때 지우개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치할 때 빛의 흐름을 파악해서 밝고 어둠을 구분하고 어두운 부분에 톤을 깔아주면서 스케치합니다. 머리카락 가닥 사이에 어두운 부분도 표시합니다. 여기가 제일 밝은 부분이고 위쪽은 조금 어두운 부분, 아래쪽은 머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 머리 끝쪽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고데기로 안으로 말아주는 부분이죠. 잘 보이게 조금 진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둥근 부분에 톤을 깔아줍니다. 지금 그리는 단발머리를 정면에서 볼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빛이 이쪽 위에서 온다고 할 때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냄새 나는 정수리 쪽은 살짝 어둡게 톤을 올립니다. 옆면도 중간 단계의 어두운 톤을 올려줍니다. 꺾여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은 밝은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어둡게 합니다. 화살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볼륨의 명암에 맞춰서 단계별로 톤을 깔아주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 셀프 고데기가 있어서 편리하죠. 고데기 많이 쓴 머리일수록 명암 단계를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흐름을 나눈 다음에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줍니다. 밝고 어둠을 이런 식으로 톤을 나눠놨기 때문에 위에 톤을 덮어도 명암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씨, 안 남아있네. 살짝 진하게. 세 번째 단계는 문지르기입니다. 문질문질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 문지를 때는 휴지와 붓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지는 선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붓은 선을 비교적 선명하게 남겨둔 채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선들을 머리카락 선이라고 생각하고 휴지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붓으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휴지로 문지른 부분과 붓으로 문지른 부분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붓을 사용해서 연필선을 살리면서 문질러줍니다. 휴지를 사용해서 톤의 밀도가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세게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처음 나눈 흐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톤을 깔아주는 과정입니다. 처음 초벌 깔 때와는 다르게 이번 단계에서는 연필선을 보이게 해서 머리카락 느낌을 살려서 깔아줍니다. 살아있네. 다섯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지우개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우선 밝은 곳을 톡톡 두드리듯이 지워서 자연스러운 밝은 면을 찾아줍니다. 그 위에 얇은 연필선을 올려줍니다. 지우개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라서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홀더형 얇은 지우개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붓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가늘고 밝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지운다기보다는 흰색 펜을 사용해서 그린다는 느낌으로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홀더형 지우개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지우개 모서리 쪽으로 지우면서 그려줍니다. 최대한 가늘게 지워줍니다. 아씨, 목차 적는 걸 까먹었습니다. 갈수록 아무 생각이 없노. 다섯 번째 단계, 지우개로 밝은 선을 넣어서 머리카락을 묘사합니다. 일반 미술 지우개로 그릴 때는 그리는 중간에 이렇게 자주 잘라서 계속 뾰족하게 만들어가면서 지워줍니다. 일명 지우개 회뜨기입니다. 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10분 20분만 나가면 회센터 천지 빼까리인 곳에 사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회 못 먹은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저는 광어하고 참돔을 제일 좋아합니다. 참돔은 비싸서 못 먹고 저렴한 양식 광어를 주로 먹습니다. 우럭도 좋아하지만 우럭은 대가리 떼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어서 지워줍니다. 졸라 뾰족하죠? 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연필이나 샤프로 얇은 선을 올리면서 머리카락 가닥의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그립니다. 연필을 수시로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하거나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그린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얇은 선으로 그려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계는 초보자분들의 경우 가급적 이 순서대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케치와 초벌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묘사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딱 한 번 진행해서 완성하는 건 아니고 네 단계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머리카락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노가다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끝은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정리하면서 그려줍니다. 실제 머리카락 끝이 잔털이 많아서 머리끝을 이런 식으로 다 그리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게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그림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머리카락을 지우개로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소녀시대 유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유나와 비슷한 이름이 정말 많죠. 유나, 윤하, 유나, 윤호, 윤호.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소녀시대에서 처녀시대, 아줌마시대, 할매시대로 변... 예전에 써니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소녀시대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소녀시대일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포레버. 소녀시대 노래 중에 좋은 노래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지입니다.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여러분 최근에 유나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엑시트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유료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유나가 연기를 정말 잘해서 놀랐습니다. 영화가 좀 유치하다는 평도 있던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오! 남자 주인공 조정석과 영화 내내 쉴 새 없이 X 뛰어다니는데 거의 톰 크루즈 영화만큼 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배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나도 열심히 뛸 수 있는데. 캐스팅도 좋고 연기도 좋아서 몰입해서 봤습니다. 액션과 코믹 요소도 많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상에 유독가스가 퍼져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주인공인 두 사람이 대학 때 산악 동아리 출신이라서 그때 쌓아둔 스킬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뭐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제 그림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같은 진한 부분을 그릴 때 색이 진하게 나오는 연필은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용으로 그릴 때는 진한 부분은 주로 연필 콘테를 사용합니다. 촬영용으로 그릴 때만 연필 콘테를 사용하고 그 외 그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상용 그림에 연필 콘테를 사용하는 건 연필은 아주 진한 색을 올리면 조명에 반사가 돼서 촬영해 놓고 보면 그 부분이 뿌옇게 보입니다. 콘테는 조명 반사가 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좀 비싼 연필을 사용하면 반사가 덜할까 싶어서 제 기준에서 좀 고가인 연필을 사서 그려봤는데 돈만 열라 비싸고 그냥 똑같습니다. 빛반사는 똑같지만 비싼 연필이 아무래도 사용감은 좋습니다. 매끄럽고 부드럽게 톤이 잘 올라갑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조명 반사 때문에 대체할 재료를 찾다가 연필 콘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상용이 아닌 그림을 그릴 때는 진한 부분에 6B나 8B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연필 콘테로 진한 부분을 그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콘테는 차콜 느낌의 무광의 진한 색이라서 아주 까만 색에 선명한 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리고 나면 지우개가 잘 먹지 않아서 수정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필 그림 그릴 때 지우개 스킬을 많이 사용하는 저로서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가루가 많이 날려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연필이 지우개도 잘 먹고 가루도 적고 단단해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편하고 좋습니다. 연필로 그릴 때 조명 반사되지 않게 촬영하는 기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연필로만 그리고 싶습니다.
독학이나 기초 과정이신 분들은 연필화의 콘테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경우 연필과 콘테의 톤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재료가 이질감이 생겨서 그림의 조화가 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콘테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경우는 주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지우개를 사용해서 그릴 때 지우개 종류가 다양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술지우개만으로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종류가 많으면 그림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지우개를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우개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에 있는 재료 소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녀시대 유나를 그리면서 단발머리를 지우개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